안녕하세요. 클라뷰의 선크림입니다. 여름에 태닝한 피부가 예쁘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뽀얗고 흰 피부가 예쁘더라고요. 특히 자외선 차단도 되고 기미 주근깨 생기면 좀 컴플렉스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365일 빠지지 않고 이 선크림을 챙겨 바르고 있어요. 피부를 좀 탄탄하게 유지해주면서도 하는 선크림이 있는데 선크림의 종류는 다양히 있죠. 요즘 뿌리는 선크림도 있고 뭐 크림형 선크림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젤 선크림이 있습니다. 이걸 한번 제가 샅샅이 보여드릴게요. 이게 크림 타입이 아니고 젤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등에 그냥 발라도 진짜 이게 촉촉하고 수분감이 있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. 왜 여름에 답답한 크림 바르는 것보다 산뜻한 젤 바르는 게 훨씬 가볍고 좋잖아요.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할 때도 수분 크림을 두 번 바르고 화장하는 느낌이에요. 피부가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좀 수분감 있게 그리고 물광처럼 투명해 보이는 피부 메이크업을 하시기 전에 이 클라뷰의 젤 타입 선크림을 한번 깔아주시고 화장을 하시면 훨씬 더 생기있고 윤기있게 화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